펼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인사 드리려고 하는데 마침 저 멀리서 강아지가 짖네요. 인사라도 하는데. 네.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첫 인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스트레이키즈에서 노래하고 있는 승민입니다. 아, 조용하네요. 혼자서 다 하려니까. 네, 송바이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노래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. 송바이라는 제목의 의미는요, 많은 곡들을 제 느낌대로 편곡을 통해서 찾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담았고요. 제목 그대로 송바이 승민입니다. 첫 화인 만큼 어떤 얘기를 해볼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근데 오늘은 먼저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나 승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? 저는 노래하는 게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 팬분들 앞에서 노래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제 주위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승민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짧게 의견을 모아봤다고 합니다. 그냥 읽으면 좀 심심하니까 BGM을 한번. 주위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민. 1번이 왜 리노씨죠? 제목같이 적어놨네요. 복잡한 인생 편하게 살려는 타입. 굳이 라는 생각이 들면 하려하지 않습니다. 과로. 그래도 해야 할 건 다 하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잠깐만, 리노씨는 본인 얘기를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. 끝이 안 나요? 아무튼 뭐 그렇다니까요. 주위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민 넘버2입니다. 소확행 같지만 사실은 야망캐. 제작진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. 작건 촬영 중에도 본인이 멋있던 것 같으면 피디님 이거 그림 나왔죠? 라고 흡족해하곤 합니다. 아, 정확하네요. 이런 말은 제가 자주 합니다. 이제 저희는 여러 명이서 같이 함께 촬영을 하다 보니까 다 같이 한 번에 딱 집중해서 아 이거 나왔다 싶으면은 잠깐 쉴 때나 그럴 때 옆에 슬쩍 가서 아 이거 그림 나왔는데요? 라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적어주신 거 보니까 좀 부끄럽긴 하네요. 이번 거는 굉장히 기네요. 잠시만요. 어우, 멤버 한이가 적어줬습니다. 노력형 인간. 데뷔 때부터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노래에 열정과 열망이 가득하고 끈기가 대단한 사람으로서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입니다. 당신도 그런 것 같은데. 친구라서 이렇게 말하기는 민망하지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잘 얘기를 해줍니다. 정말 바르게 자란 친구인 것 같습니다. 자기 사람을 잘 챙길 줄도 알고 멤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친구입니다. 제가 고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타일러주고 참 많이 공감해주고 저를 이해해줬던 사람입니다. 그렇다고 엄청나게 순한 성격은 아니지만 점점 그렇기에 좀 더 믿음직하고 자기가 한 말은 책임지고 행동하며 제가 마음으로 참 좋아하는 친구입니다. 승민이는 MBTI가 F이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 저보다 더 티같은 아이러니한 상황도 들어 있습니다. 그런 똘끼가 승민이라는 사람을 더 매력적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간단하게 쓰려 했는데 평소에 고마운 게 많아서 좀 길게 씁니다. 촬영 재밌게 하고 힘내라 승민아, 항상 응원한다. 친구는 글을 참 잘 씁니다. 저도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희로애락을 같이 함께하는 멤버인 것 같아요, 한이가. 꿈이라는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다들 꿈을 생각하면 뭔가 고민이 있잖아요. 돌이켜보면 꿈의 그런 갈림길 앞에 놓여있을 때 정말 많이 고민을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. 내가 가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일까부터 시작해서 내가 만약 가수가 되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? 가수를 하는 게 맞나? 어린 시절 저의 또 다른 꿈으로는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. 얼마 전에도 스트레이키즈가 될 수 있었기에 마운드에서 공을 던졌었는데 나름 어렸을 때 야구를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연습한 거 내가 잘하는 것들을 하면서 행복해하고 있는 내 모습을 많은 분들한테 선보이면서 사랑과 응원을 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고 또 동시에 그런 응원과 사랑을 더 크게 돌려드리면서 행복감을 많이 얻는 사람이
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지금도 그렇고요. 항상 뭐 공연을 하거나 팬분들을 만나면 거의 진짜 모든 걸 다 쏟아붓게 되는데 정말 힘들면서도 돌아오고 나면 많은 것들을 내가 돌려드리고 왔구나, 많은 것들을 많은 힘을 드리고 왔구나라는 생각에 많이 행복해지는 단순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시기로부터 정확하게 3년 전인 것 같아요. 이 노래를 처음 만났습니다. 이 노래를 떠올리면 참 불안하고 그런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이 지나가요. 그냥 매 순간 가수를 하면서 불안했던 그런 기억들을 확신의 순간들로 바꿔준, 제 마음을 많이 움직여준 노래고, 불안함이 확신보다 더 컸을 때 제 손을 잡아주고 토닥여주면서 괜찮다고 말해준 노래인 것 같아요. 이 노래를 불렀었기에 지금의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스트레이키즈에서 노래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, 그래서 네, 오늘 이렇게 혼자 다시 많은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준비를 했습니다. 이 곡은 어떻게 편곡하면 나랑 잘 어울리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처음으로 이렇게 실현을 해보는데 너무 설렜습니다. 합주를 하면서 편곡 아이디어도 직접 다 내보기도 하고,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가득 채워진 무대가 생긴 것 같아서 앞으로가 더 많이 기대가 됩니다. 노래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행복한 저의 모습을 봐주시면 저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고요. 여러분이 저의 꿈을 계속해서 더 크게 만들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, 이렇게 정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느리더라도 끊임없이 이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응원과 사랑을 주고받으면 그것만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앞으로의 긴 여정을 저와 함께 오래오래 함께 해주실 분들입니다. 키플 팀이고요. 피아노의 형은이 형, 그리고 기타의 문시 형, 편곡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기환이 형 저기 지금 계십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러브 포엠 들려드리겠습니다. 쓴 사랑 시가 낮게 들리는 듯해 너에게로 선명히 날아가 늦지 않게 자리에 닿기를 할 말을 잃어
소리처럼 들려오는 목소리 I'll be there 홀로 걷는 너의 뒤에 Singing till the end 그치지 않을 이 노래 아주 고스란 숨을 쉬어봐 소리 내우는 법을 잊은 널 위해 난 절대 singing till the end 멈추지 않아 이 노래 너의 긴 밤이 끝나는 그날 고개를 들어 바라봐 고개를 들어 바라본 그곳에 있을게 감사합니다.